자, 이번엔 대중문화인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반가워했던 소식이죠. 세계적인 스타 마이클 잭슨이 드디어 지난 10월 내한 공연을 가졌었습니다. 네, 그동안 공연을 반대하는 운동까지 벌일 만큼 찬반 양론이 끝을 알았는데요. 다행히 무사히 잘 치러졌습니다. 네, 한국에 와 있는 동안 마이클 잭슨이 가는 곳마다 취재 현장이 벌어졌었죠. 네, 그리고 가수 김정민 씨가 오프닝 무대를 갖기도 했었죠. 팝의 황제란 이름에 걸맞게 총경비 46억 원에 200여 명의 스태프들이 동원된 특대형 무대였었죠. 하지만 치밀하게 짜여진 연출은 우리 공연 문화에 신선한 충격을 주어서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도 도움을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